박상구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오늘 서울 종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SK E&S 합병안을 발표했습니다. 박 사장은 합병 가치가 SK이노베이션이 10조 8천억 원, SK E&S가 6조 2천억 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했습니다. 또 양사 간 공동 시너지 TF를 만들 예정이며 합병 후 SK E&S의 분할 상장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합병이 성사되면 매출 규모는 90조 원에 육박하고 자산 규모는 100조 원에 달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. 합병 승인을 위한 양사 임시 주주총회는 다음 달 27일입니다. 합병 기일은 11월 1일입니다.